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메카닉 템택트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어, 현재까지 템은 966 AD 공습에 30% 공유, 9의 AD 공습에 106, 12%, 5의 64, 무기, 도미네이터 5의 51에 12%의 AD 공습, 응축이 18% 도달했고 5의 51, 아쿠아틱 5의 51, 6의 60초급에 18성에 15%의 AD 도주, 6의 48초급에 21%의 AD 도주, 하트 18%에 에디셔널 02에 30% 완전, 망토 5의 114초급에 18%의 에디 1.5초 플러스 택시, 그리고 매그넘. 어? 매그넘은 왜 이 상태냐? 망토 가격이요? 나도 얼마 주고 샀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? 자, 아이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망토 얼마 주고 샀냐? 가격 나와있나요? 아! 가격 안 나와있어. 가격 나도 모르겠다. 망토 얼마 주고 샀죠? 망토? 망토 얼마 줬을까요? 아, 망토 45억 주고 샀습니다. 45억 5억 더 빨리 만듭니다. 45억 주고 샀습니다. 일단은 사야 될 게 글러브. 글러브 진짜 드럽게 비싸다. 아, 이것도 별 없는 거 한번 찾아볼까? 이벤트 하니까 없네요. 아니, 너무 비싸. 60억이 말이 되냐? 인간 주고. 아니, 쓸샵도 취급해주나? 쓸샵도 취급해주나? 그래도 조금은 취급해주겠지? 아,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아. 너무 비싸. 너무 비싸다 진짜 이거. 야, 에디 두 줄이라도 돼 있으면은 사겠지만 너무 비싸네. 야, 레전드들이 팔린 날짜 보소. 거의 10일에 하나씩 팔릴 기세인데. 너무 비싸다. 어, 차라리 이런게 52억이면 그냥 사겠다. 가이다 생각해보면서. 너무 비싸. 아니, 이건 또 왜 이렇게 싸냐? 28억밖에 안. 야,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. 눈 감고 사기에는 50억이 너무 비싸지. 너무 비싸. 근데 도미 대포 물량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뭐 넘었지? 10,
파일의 숄. 아, 제가 잘못 검색했군요.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. 그렇지요, 그렇지요. 와, 진짜 비싸다. 그래도 없는 건 똑같네. 야, 추억이 별로. 와. 세 개밖에 없네. 35억? 와. 37억을 달라고. 너무 비싼데? 잠깐만. 파이렛 숄더는. 한번 찾아볼게. 일단, 레전드는. 아, 다시. 잘 찾아보면은 한번 돌릴 만한 게 나올 수도 있고. 왜 아까 검색할 때 이거 안 나왔냐? 아, 가격 차이 너무 많이 납니다. 에디 공식 한 세트. 허허. 아, 오늘도 할 거 많은데. 아, 큰일 났네. 아, 난 이게 40억인 게 좀 어이가 없어.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왜 40억인 거지? 아우,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밖에 없어. 아, 대신 이걸 사게 되면요. 일단은 어차피 이런 걸 사게 되면은 마지막에 바꿔야 되거든. 22선이기 때문에. 아, 나는 살만하다고 생각은 해. 대신에 미래가 없어요. 레전드 자기가 올리면 되고 그대로 쓰다 그대로 팔아야 돼. 저 정도는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나는 나쁘지 않다고. 근데 이거는 왜 50억에 팔려나? 아, 이걸 50억 주고 사가네? 아, 이것도 별로 같은데. 50억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. 야, 뭔 이걸 50억 주고 사간다니. 와, 50억 말이 되네. 이게 50억이라고? 와.
에디가 있다 본데? 75. 아니 이걸 70억 주고서 간다고? 뭐지? 내가 이상한 건가? 이거는 추억도 있었으니까 뭐 아 눈 감고 산다고 치지. 이거 왜 50억인지 모르겠다. 이거 살까요? 이거 살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. 가에 또 9에다가 5에 66 조기 956에 레디 도전. 요 정도는 살만해 보긴 하지. 딱 살만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구매하시겠습니까? 대신 이거 사면은 그대로 쓰다가, 근데 지금 갖고 있는 템이 다 그래요. 웬만하면 그대로 쓰다가 그대로 파는 게 좋아요. 이거 45. 나쁘지 않아 보여. 살만 살만해 살만해. 이거보다 이게 더 좋겠네요. 별 하나 차이인데. 가자. 살게요. 살만하다 생각합니다. 비싸다는 느낌은 아니었어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내 벨트가 안 나온다. 직작은 안 될 것 같아. 내가 들었어. 탈벨은 직작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. 탈벨은 직작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. 아, 벨 다섯 개만 올려져 있으면 살만한 것 같은데. 내가 탈벨은 직작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. 맞지요? 아, 나 이거 개 땡긴다. 탈별은 직접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. 1번 첫 번째, 추업이 좀 아쉽지, 이거는. 두 번째, 세 개의 문제점이 있네. 1번, 추업이 좀 아쉽고, 두 번째는 에디를 돌려야 되고, 세 번째는 별을 올려야 되고, 뭐, 3단 빡셈이지. 자, 여기서 신발을 껴줍니다. 보면은 장갑, 벨트, 숄더, 도미 다섯 개 사야 되네. 다섯 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. 파이레 케이프, 파이레 패드로 비싸가지고. 그거 팔렸네. 아, 그거 살까 말까 고민했었던 거 있잖아. 이거 팔렸나 보다. 아니 그때 50억 넘었던 것 같은데? 아니 이거 40억으로 바뀌었습니까? 그때 가격 50억인가 60억인가 됐었던 것 같은데? 왜 갑자기 40억이 팔려있냐? 그때 이거 살까 말까 막 고민했었는데 그때 아마 50억인가 60억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? 그죠? 그래서 못 샀던 것 같은데. 가격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변해있네. 보조목일 사람. 보조목이 파는 사람 있나? 근데 그냥 바로 교환 물건 아니야? 그랬던 것 같은데.
뭔지 모르겠다. 보조무기 바로 교환 번호였던 것 같은데. 이제 가격 분산 잘해야 되겠다. 자, 현재 남은 아이템 5개 남았는데 80억이 남아있지. V당 35억 쓸 수 있는 건데, 35억이니까 숄더 유닉 20억도 쓰고, 장갑 40억 들어가고, 장갑 40억, 50억 들어가고, 모자 도미 30억 들어가고. 아, 좀 쉽지 않긴 하겠다. 약간 빠듯하겠는데. 아, 영상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? 열심히 읽게요 하고 하시고. 오늘의 구매 아이템이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